안녕하십니까, 알렉산드로스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저희 정복전쟁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조금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에 대한 또 다른 모습을 짧게나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교과서에서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알렉산드로스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제가 알렉산드로스를 3년 정도 가르쳤는데 저의 영향 때문인지 알렉산드로스는 그리스 문화를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제가 페르시아 원정을 떠날 때는 예술가, 건축가, 지리학자, 동식물학자, 측량 기사 등등 전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데리고 다녔습니다. 이들을 통해 그리스 문화를 퍼뜨렸고 또한 이들을 통해 페르시아의 문화를 배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께서는 우리 페르시아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 예로 페르시아 사람들은 관리로 임명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 군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페르시아의 넓은 영토와 많은 사람들을 우리 그리스인들이 직접 다스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민족에 대한 저의 오픈 마인드는 진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인과 페르시아인의 결혼을 적극 장려하였습니다. 그리스인과 페르시아인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화합하기 위한 방법으로 결혼만큼 좋은 것은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페르시아 공주와 결혼하며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문화를 통합하기 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후계자 없이 제가 33살의 젊은 나이로 죽자 부하 장군들은 권력 싸움을 하였고 제국은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모두가 저의 정식 후계자로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께서 원하신 것은 We are the one이 분명하다. 그리스 문화와 페르시아 문화가 여전히 함께 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면 좋을까?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자는 것이야말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뜻이 아니겠는가? 각각의 왕조는 그리스 문화를 전파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던 문화 사업을 계승함으로써 저의 정식 후계자로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경쟁으로 헬레니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헬레니즘이란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가 융합하여 탄생한 새로운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간다라 미술을 들 수 있는데 인도에서 불상을 만들게 된 것도 우리 그리스 문화의 영향 때문입니다. 제가 페르시아를 정복한 이후 시작된 헬레니즘 시대가 거의 300년이라고 하니 저의 군사적인 업적보다 문화적인 업적이 훨씬 대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헬레니즘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